지난 금요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사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두 배까지 과징금을 병행부과, 그리고 부당이득 산정 기준의 법제화, 세 번째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법안 시행을 계기로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가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지고 건강한 자본시장 구축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을 모두가 지켜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기에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습니다. 현재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또 관련 의혹도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두 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는 게 되는 거죠. 검찰총장의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고 있다면 이게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데 급급한 처지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쓰라고 준 권한을 고작 자기 부인과 자신들의 측근을 숨겨주는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자신의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여기에 부안해동하면서 대통령 부부의 비위만 맞추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특검법에 재의결 시 찬성을 하십시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우리나라 산업과 관련된 발표에 따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대 첨단 전략 산업의 수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18년에는 세계 2위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2022년에는 독일, 대만, 미국에 밀려 5위를 기록했습니다. 수출액도 같은 기간 1,884억 달러에서 1,860억 달러로 1.2%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디스플레이와 바이오는 소폭 상승했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 로봇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미래차도 하락했습니다. 특히 반도체의 점유율은 13%에서 9.4%로 감소하고 대만의 큰 격차로 역전당해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는데,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비교한 실리콘 방어 지수에 따르면 첨단화, 경쟁력, R&D 투자 비중, 산업 생태계 등 모든 분야에서 대만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향후에도 대만이 압도적 우위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산업 발전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와 생존을 결정하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각국은 적극 대응하면서 국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IRA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전기차 산업에 천문학적 액수의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자국에 유리하도록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이에 대응한 매칭 보조금 제도로 첨단 산업 공장에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핵심 원자재 보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역시 비유럽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프랑스판 IRA를 도입했습니다. 일본도 공급망 강화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한 경제안전보장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IRA법을 파악조차 못하고 허둥된 이후 프랑스판 IRA법도 늑장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의 어려움만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국가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계획을 발표했지만 내용 자체가 부실한 것은 물론
대통령이 앞장서서 R&D 예산을 삭감하고 재생에너지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세계 흐름에서 멀어지는 실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응과 실효성 있는 전략이 절실합니다. 간헐적이고 분절적이며 관성적인 대책이 아닌 보다 종합적이고 파격적인 노력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기술혁신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법안과 함께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첨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